자, 고위 모의고사 37번 할 차례라고요? 네, 37번 보십시오. 네. 흔하지만 incorrect, 잘못된 assumption 하면 가정, 추정이죠. 우리가 잘못 가정하고 있는 게 바로 that 이하래요. 우리가 창조물이다. 뭐의 창조물이다? reason, 뭐야? 이성이야, 이성. 알았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죠. 똑같은 단어가 뭐라고요? relation입니다. relation. 반대 단어는 뭐가 된다, 얘들아? emotion이 됩니다. 그렇죠? emotion. fact는 어느 쪽이야? 이성 쪽이야. 알았지? 알았어요? 생각. 자기만의 생각은 감정적이죠. 자, 언제, in fact, 사실 우리는, 보세요. 뭐한데? 이런 조건인데. 사실 우리는 뭐의 창조물이래?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 둘 다야. both A&B입니다. 알았어요? 이게 글의 제목이 됩니다. 뭐야? 우리는 뭐도 있지만은, 이성도 있지만, 뭐도, 무슨 측면도 있는 거라고? 감정의 측면도 있는 거라고. 이둘 다의 창조물인데, 우리는 뭐만, 뭐만 이성적인 거에 그런 창조물이라라고만 우리가 가정하고 있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get by 하면은 지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내다. 밑에 아마 답지에는 뭐 살다 이런 뜻으로 나온 것 같아요. 알았어요? get by on까지 해가지고 뭐뭐에 의해 여기서 on까지 외우신 거예요. 알았죠? 뭐에 의해서 살다. 우리는 이성 자체, 요거 언론이 붙었으니까 요거만이죠. 그죠? 이성만 가지고는 지낼 수가 없다. since, 왜냐하면 이겠다. 그지? 왜냐하면은 어떤 이성은 결국에는, 보세요. 이성은 어차피 결국에 어디에 도달한답니까? 감정에 도달한대요. 그죠? 느낌에. 자, 다음부터 예시야. 알았어? should I get a whole grain? whole grain, 뭐, 통곡밀이라고 나와요. 통곡밀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쌀도 그냥 너네가 먹는 흰 쌀밥이 아니라 가공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야. 알아? 너네 빵도 좀 검은색 빵 나는 거 있잖아. 그게 홀그레인이야. 뭐 통밀빵이라고 하나요, 보통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몸에 좋다죠. 자, 이걸 통곡밀로 된 시리얼을 먹을 거냐, 아니면 초콜릿 시리얼을 먹을 거냐, 이런 얘기 알았어요? 그럼 너네가 이성적으로 건강상 판단하면은 뭘 먹어야 돼? 홀그레인을 먹어야 되겠지, 그지?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내가 리스트 할수 있다. 자, 뭐야. 목록을 대는 거죠. 열거하다 정도로 해석하세요. 내가 열거할 수.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성이라, 야, 오른쪽 해설지 좀 잠깐 봐봐. 이성이라 나왔어. 이유라고 나왔어. 봐봐, 얘들아. 이성, 야, 위에는 이성이라 나왔지. 그지? 사실 이유나 이성이나 똑같은 말인데 해석상 좀 얘가 이뻐요. 이유라는 게 알았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에 맞춰서 선생님도 해줄 겁니다. 알았지? 자, 이유야. 어떤 이유? 내가 원하는 이유를 모든 원하는 이유를 나열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이유는 뭐 해야 돼? 자, have to be 시즈 뭐뭐 해야 된다. be based on 이번 뜻이 뭐뭐 해? 기반해야 된다. 뭔가에 기반해야 돼. 그래서 그 말이 뭐냐? 예를 드는 겁니다.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 뭐가 목표가 알았죠? 뭐라면 시작 to eat healthy 어떻게 먹는 거라면 건강하게 먹는 거라면은 네. 내가 당연히 뭘 선택할 수 있습니까? 홀그레인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통곡밀로 된 그러한 시리얼을 먹어야 돼요. 알았지? 그러나 what is my reason? 나에 대한 그또 여기 이유입니다. 이 이유는 무엇인가? 뭐에 대한 이유 시작 내가 건강해지길 뭐하는? 원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얘기야. 그러면 또, 무슨 이유를 대야 돼? 건강해지고 싶어 하는 이유를 또 대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뭐, 점점 더 많은 이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uch as, 뭐와 같은 셈의 예를 들어서, 뭐. 이유가 뭐야? 이거 세 가지. 1, 2, 3 하면 되겠다. 3가 안 나오고 그냥 에테세라가 나와. 요거는 등등입니다. 쭉 나가는 상황이었어. 그치? 내가 더 오래 살고 싶어. 또 내가 퀄러티 양질의 삶을 갖다가 시간을 보내고 싶어. 나의 사랑하는 사람하고. 알았어요? 알았지? Loved ones 해서 뭐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또 이유는 무엇이냐? 알았지?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었습니다. 알았어요? 네,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네가 should 가능해야 되는데, be able to 뭐 해야 돼? 봐야 되는데, by now 묶어주시고, by now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 이때 이제야 뭐 이렇게 이제서야 that ear를 알아내야 된다라고 하네요. that ear가 뭐냐면은 계속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뭐지? 이성적으로 판단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서야 지금서 와서야 지금 와서야 뭐라고 깨닫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 말이 좀 중요합니다. 뭐라냐면은 이유라는 것은 자 뭡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알았어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디에 기반이 되어진다? 이게 나옵니다. 뭡니까? 이게 뭡니까? 뭐야? 비이성적인 것들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는 걸 니네가 알게 돼. 알았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다는 게야? 가치관들. 됐지? 그 다음에 뭐야? 감정이나? 또 이것도 감정이지. 느낌 같은 거. 알겠습니까? 예? 예. 이게 아니다. 근데 이성을 잘, 이유를 잘 따져보니까 결국엔 어디까지 가는 거야? 내 가치관이나 내 느낌 이런 거? 거기까지 가고 있다라는 얘기야. 알았어? 이렇게 깊게, 뭐 자리 잡은이라 할까요? 그치? 아, 자리 잡은. 네. 깊게 자리 잡힌 그런 가치관들이나 감정들, 느낌들. 이렇게 돼야 되겠다, 모양이. 그치?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뿐이네요. 네, 이제 주어가 지금, 주어가 복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레얼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용사. 레얼리, 하드리, 스케어슬리, 셀덤 이런 거 있죠. 해석 뭐라 해석해? 부정으로 해석해야 돼. 거의 뭔 만났지? 자, 거의 뭐의 결과는 아니란 얘기야? 뭐의 결과 아니다. 이게 뭡니까? 이성짓 하는 거. 그 뭐라 그래? 우리가 추론이라 그랬어. 알았어? 네, 추론하기로 하자. 네. 추론하기의 결과는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지만 어쨌거나 추론하기의 결과는 거의 아니지만 보세요. 뭐 되긴 한답니까? 뭐 될 수 있대요? 이게 뭡니까? 영향을 받을 수는 있긴 하대요. 알았죠? 네. 자, 우리가 어떤 똑같은 말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성적이지 않은 것들이죠. 이미 뭐 전에 우리가 추론하기 전에 알았지? 추론하기 전에 또 한참 전에 우리가 다 효율적으로 추론하기 전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네, 내가 볼 땐 뭐 글의 제목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니면 뭐 너무 쉽지 않나요? 이 문장 위치 뭐 이런 거 그죠? 네, 그대로 가니까 같이 똑같은 거 나오니까 these 보시면 될 것 같아. 네, 피타 끄세요. 코 팠어? 여전 터졌어요. 너한테 아무 말 나왔다니까? 이 말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이 말이? 이런 것들은 이성적인 것들이 아니잖아. 그치? 당연히 뭐는 아니야? 추론한 것에 대한 결과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확실히 뭐는 된다고? 영향은 받는데 약간씩 알았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 38번 볼게요. 38번. 뭐, 선생님도, 뭐, 내가 과학선생이 아니라서 물고기가 뭐, 전기적 성질을 띠면서 의사소통을 하나 봐. 커뮤니케이션 알았어요? 네. 그렇습니까? 물고기에 그런 게 있어요? 들어본 사람? 아, 돌고래도 전기적 그런 성질. 초음파도 그게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건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목소리 아닙니까? 박지 아니에요. 아, 물론 전기 뱀장어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걸 얘기하는 것 같진 않던데요. 자, 보자. 자, 문장의 위치입니다. 정신 차리고요. 여기 2번인가, 저희 뭐 다섯 번째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전기의죠? 전기의. 그죠? 전자가 아니야. 트릭인 전기고, 전자는 일렉트로닉이 알았어요?
전기의 커뮤니케이션이 주로 알려져 있다. 어디에서? 물고기에서 알려져 있대요. 어류에서. 네, 이러한 전기적 신호들은요, 생산되어진데, 어디? 특별한 전기, 이게 뭡니까? 기관이 있대요. 알았어요? 예. 네. 우리 몸에 뭐가 있어? 오간 하면 뭐가 있는 거야, 얘들아? 장기 기관을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심장이나 뭐나, 위나, 콩팥이나, 간이나 이런 것처럼, 물고기에도 어떤 특별한 기관 내에서 생산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대요. 알았어요? 예. 네. 근데 그 시그널이 디스차지 되어질 때, 근데 요렇게 끊어야 되네, 요렇게. 예, 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야 됩니다. 디스차지가 무슨 뜻이래요? 방출하다, 방출하다. 방출하다 맞죠? 네. 그러니까 그 신호가 방출되어질 때, 그 전기 기관이,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부정적으로 이게 로드가 되어진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밑에 해설책 보세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음전화를 띠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죠? 예, 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알았죠? 다시 말하고, 알아, 전기가 음전이 있고 양전이 있잖아. 음전이 영어로 네거티브야. 양전은 파지티브고. 긍정적인, 부정적인 그게 아니라, 음전화를 띈다는 얘기야. 로디드란 단어를 쓰나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로드가 원래 쉽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쉽게 되는 거, 음전화를 띄게 된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뭔 뜻이야? 뭐뭐아? 시니서, 뭐뭐아? 직역해보세요. 뭐뭐아? 비교해서잖아, 그치? 머리에 비교해서. 그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선생님이. 근데 밑에 해설지를 봤어요. 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은, 완전히 의역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머리에 대해라고 얘기하는데요. 맞습니까, 이게? 머리에 대해 음전화를 띈다고? 난 이거 이해 안 되는데요? 아, 이거 준비 못 했네. 미안하다, 얘들아. 다른 거 준비하냐고. 아씨. 뭔 말이야? 나 설명해줘봐. 이 무식한 것들, 이거 뭐 대화가 돼야지. 알려줘봐. 머리에 대해 음전화를 띄는 게 뭐야? 아, 근데 이 단어를 썼으니까 머리랑 비교할 때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아. 이 전기 기관은 뭘 띄지만, 음전화를 띄지만, 얘랑 비교해서 얘가 좀 더 음전화가 좀 강하게 뛰는 것 같아. 이 정도로 해석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았어요? 얘는 좀 약하고. 어?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아니면 씨발 니네 그 교과서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해석하던가. 알았지? 아니면 뭐해? 학교생한테 질문 좀 하세요. 진짜로? 알겠습니까? 예, 이건 나도 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니면 내가 시간 될 때 한 번 더 좀 연구 좀 하겠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아, 이건 뭐 전기장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장이. is created, 뭐 돼야 된다? 만들어진다. 어디 주위에? 물고기 주위에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하네요. 전기장, 자기장처럼. 근데 약한, 그 위기 약한이죠? 전기, 커렌트가 있어. 커렌트는 흐름이야. 그러니까 이거 전기의 흐름 뭐라 하죠, 우리가? 전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전류가 만들어진데 또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은, 아까 어디서 만들어진다 했지, 얘들아? 전기 기관에서 만들어진다 했거든요. 알았어요? 근데 왜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잘 생각하세요. 어디 하고 있냐면은, 여기 하고 있, 어디 하고 있습니까? 여기 하고 있죠. 예, 그냥 이거 봐. 일반적인, 그냥 보통이죠. 보통의 근육, 얘 뭡니까? 세포에서도 만들어진대. 언제? 그 세포들이. 알았어요? 예, 컨트랙트 때. 컨트랙트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아, 오늘 뭐, 바쁘니까 빨리 이것만 합시다. 뭡니까? 수축하다, 수축하다. 원래 니네가 하는 컨트랙트 불러봐. 계약하다가 있어요. 알았어요? 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려운 단어가 무슨 무슨 병에 걸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세포들이 수축할 때 전기를 띈대요. 알았지? 아, 자, 2번 볼게요. 여기 올라가서. 근데 왜? 하여튼 해보자. 전기 기관에서 그 근육 세포들은 뭐 되어진대요? 커넥티드, 뭐 되어진대? 연결되어진대. 어떻게 더 큰 청스는 뭐야? 덩어리야, 덩어리. 네. 자, 관계대명사에 콤마 찍혔으니까 무슨 용법이야? 계속 좀 보이지, 그제? 봐봐. 아, 근데 뭘 선생님 유심, 이거 뭐 당연히 이거 너무 쉽습니다. 콤마 찍혔을 때 뭐 안 써요? 대단 안 쓰는 거 너무 쉽죠? 그죠? 네, 하지만 이런 거 잘 생각하십시오. 네. 메이커에 뭐가 붙어 있어요? S가 붙었다는 얘기는 선행사를 무슨 취급했다는 얘기야? 단수 취급했다는 얘기야. 알았지? 아, 그 얘기는 뭘 받았다는 거야? 선행사를?
앞문장 전체 내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예, 단순히 이것만 보고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 이렇다라는 것은, 앞에 이렇다는 내용은 연결되는데, 자, make 뭐 한대요? make는 몇 형식? 5형식이죠. 현재의 전류의 뭐를 갖다가 강도를, 예, 어떻게 만든다? 더 크게 만든다. 어디에서? 어디에서보다 시작? 일반 근육에서보다. 알았지? 앞 내용이 뭐였어? 일반 근육에서 만들어진 전류의 세게 얘기했지. 앞에 일반, 맞잖아요? 아닌가요? 예, 정신 차리세요. 알았죠? 예, 앞에 일반 전류의 세게는 뭐하래요? 약하다잖아. 그치? 그거랑 비교해서 얘는 뭐하다고? 좀 더 크다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오른쪽에 적어주세요. 내용 일치라고. 근데 물고기가 뭐 한대요? 다양하게 하다가 되겠다. 얘는 타동사네요. 뭐를 다양하게 하냐면은 그 시그널, 신호를 뭐 함으로써 자 바꾼대요. 뭐를? 품이 뭐니? 형태를 바꿈으로써 뭐예요? 자기장의 형태나 아니면 이것까지 얘는 뭐야? 어떤 주파수까지 이렇게 한대요. 뭐예요? 뭐의 주파수? 시작? 저기 뭐랬죠? 아까? 방출이죠. 그죠? 예, 전기 방출. 근데 그 시스템은 단지 작동하는데 이 내용상 좀 중요해요. 요게 내용상 예, 작은 거리. 그러니까 작은 거리니까 짧은 거리를 얘기하는 거. 짧은 거리 상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뭐 요거까지 나왔으니까 뭐 빈칸 나오진 않겠네요. 이거 짧잖아요, 그죠? 1에서 2m. 됐지? 예. 그 이유가 나와요. 이것은 이것은 잘 보세요. 뭐가 된대? 짧은 거리에서만 이렇게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 서연아. 너 오늘 수학 있었어? 아니요. 왜 왔어? 아 그래? 오늘 영어 선생님 영어 시간에 봤어? 근데 밤 12시 아 밤 12시 미쳤냐 임마? 이득이 된대. 왜냐하면 자 여기 모양 잘 보자. 자 since가 뭐야? 확실하게 접속사입니다. 주어는 뭡니까? species가 주어입니다. 동사 찾으세요. 빨리 어디 있습니까? live 여기 있습니다. 알았죠? 에이, 민찬아 네 거 해. 여기 보지 말고. 얘는 뭐야? 빨리 얘는 뭐야? 앞에 있는 거 수식하는 거죠, 그죠? 자 해석 시작. 종 어떤 종? 어떤 종 시작? 신호 시스템을 뭐하는? 사용하는 종들이야, 맞지? 종들은 산다. 종종 어떻게 더 큰 그룹으로 어떻게 여러 다른 그룹 제 종하고 같이 알았지? 근데 이게 왜? 여러 종하고 큰 그룹으로 사는데 이유가 되는 이유가 뭐야? 뭐, 이득이 되는 이유가 뭐야? 뭐가? 작은 범위 안에서만 되는 게. 이게 이제 부연 설명해줘요. 여기 보자. 만약에 물고기가 샌다고 뭐 하면은, 신호를 보내면은, 그치? at the same time, 원이 다 같이 동시에, 그치? 그렇다면은, 끊으시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짧은 범위가, 맞지? 짧은 범위, 짧은, 예, 가로 열고 설명해주는 도달 가능한 범위를 얘기하죠. 보세요. 자, 요 단어가 뭡니까? 빨리 요 단어가. 안 좋은 단어죠. 방해입니다. 알았죠? 방해 위험을, 요게 이제 빈칸이죠. 자, 보세요. 방해 위험을 증가시켜 줄여줘, 지금? 줄여준대. 아이, 물고기가 이렇게 존나게 많이 퍼져 있어. 많아. 알았지? 근데 니네가 보내는 신호가 누가 커뮤니케이션이 뭐야? 서로 대화하려고 한 거냐? 내가 여기 있는 애하고 여기 있는 물고기랑 자기야 나 사랑해? 나 사랑 이렇게 하는데 이게 씨발 범위가 너무 넓으면은 알았어 여기까지 돼서 애들 시끄러울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자기 좀 범위가 짧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범위가 짧은 애들 짧은 거는 다른 애들 방해를 줘 안 줘? 안 주죠, 그죠? 아, 그러니까 요것까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디크리즈까지 인크리즈 쓰면 안 돼요. 근데 머리 돌아가고 있니 지금? 표정들이 씨발 다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솜아 별일 없어? 그래요. 38번 아까 읽어봤어? 이해돼? 네. 진짜 이해됩니까? 뭔 내용입니까? 물고기들이. 아니, 임마, 38번 새끼야. 아, 39번. 죄송합니다. 39번. 39번이요, 39번. 아까 39번 읽으라 하지 않았니? 안 읽고 뭐 했어? 아까? 39번 읽으라 안 했어,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요.
아, 선생님, 나 맨 처음에 이걸 딱 읽었는데 뭔 소리지 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빨리. 창의성은 생산성에 의존하다. 창의성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문제이지 않지만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중분화 문제에 대한 찰스 미쳐버리죠, 뭐. 그건 매우 어렵거든요. 뭐래요? 역시 우리 현섭이가 원어력은 좋습니다. 에이. 그럼 뭐를 하면은? 그러니까 더 낮은 단계를 이용해서 생산력을. 좀 쉬운가 하면은 좋습니다. 아, 좋아요. 선생님 뭐 왔나 봐. 엄청 칼칼해 여기가. 그 이누라죠. 여기 이쪽 라인이. 아, 이거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가? 아, 중삼. 야, 네 동생 독감 걸릴 때만 그거 아니야? 혹시 나도? 자, 이 문장의 위치 여섯 번째 자 갑시다. 창의성이 영향을 줄 수 있대요. 어디에? 이게 뭡니까? 생산성이죠. 생산성이. 자, 다시 여기다 써놓을게. 좀 이따 여기 보자. 창의성이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 생산성. 알겠어요? 근데 창의성이 리드 항상 리드 뭐 드라이브 뭐 얼로 알았어요? 그 다음에 뭐 get 다 목적어 to 나옵니다. 다시 뭐라고? 목적어 to가 나오면서 다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유도하다 하게 하다 시키다 뭐 이런 의미 알았어? 더 있죠. 투부정사에 나오는 패턴. 아, 이건 그냥 개별적인 사람들이라 하면 됩니다. 알았어요? 개별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문제를 recognize 인식하도록. 어떤 문제? 보자. 어떤 문제 시작.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알았어요? 창의성이 있으니까. 괜찮아. 머리가 좋아.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지 문제를 갖다 인식하게 만든다고. 알았지? 하지만, 요 위치는 마찬가지. 문제들을 꾸며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 아마도 매우 어려울 문제래요. 알았지? 어려운 문제 보니까 얘가 창의성이 높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찰스 다인이 이거 무슨 실험 뭐 이런 거 얘기하기가 아니라 찰스 다인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빨리 어떤 사람이야? 창의성이 높은 사람이야. 뭐 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빨리 뭐 하려던 사람이야? 뭐 하려던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갖다 인식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됐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 예시를 하잖아. 이것에 대한 좋은 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았어요? 이 문장에 대한 예시입니다. 맞죠? 한 문장 한 문장 위치 보시고요. 찰스 다인의 접근법입니다. 얘가 주어입니다. 접근법. 자, 뭐에 대한, 이건 몰라도 되는 거야. 알았어요? 예, 이거 뭐 종분화가 없으니 뭐예요?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찰스 다인이 연구한 연구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종분화라는 그 분야가 있었나 말았지? 그 문제에 그러한 접근 방법이 이것에 대한 좋은 예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맞춰보세요. 그럼 얘는 이 종분화 문제는 어떤 문제였어? 다시 어떤 문제더라?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지만 뭐한 어려운 문제란 얘기야. 알았지? 자, 그가 뭐 했어요? 초스 선택했다 나오죠. 뭡니까? 어렵고 이건 뭐 디얼킨입니다. 알았어요? 네. 탱글 디얼키게 하다. 그 어려운 문제. 즉 이건 뭐 동격으로 봐야 되겠냐. 이건 동격 컴마가 그지? 동격 바로 종분화야. 알았지? 이거를 선택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엔드잇이죠. 그를 이끌어서 어디로? 긴 시간의 데이터 수집하고 기간이죠. 또 델리베레이션이라는 단어 뭡니까? 심사숙고입니다. 지가 어려운 걸 해가지고 긴 시간 동안 뭐 자료 수집하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찰스 다인이. 봐봐. 그래서 이 문제의 선택은
뭐야, 빨은 어떤, 어택이 원래 뭐야, 공격이지. 여기서 공격은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 출발, 시작, 이렇게 해석되나요? 예, 착수라고 나옵니다. 알았죠? 빠른 착수를 활용하지 못하는 거. 빨리 못하잖아. 어렵잖아. 시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 다음에 또, 단순한 실험. 이런 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지? 그런 경우 누굽니까? 빨리 누구라고요? 다인의 경우야. 알았지? 다인의 경우야. 자, 이제 빈칸이 나옵니다. 빈칸이. 잘 봐야 돼. 생산성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빨리. 생산성이. 안 나와. 알겠어요? 네, 생산성을 뭐 한다고? 줄인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 지도 어렵다고. 알았지? 생산에서 나오는 게 없다고. 왜 이렇게 다짐 이렇게 심각해, 얼굴 표정이? 너 이해 안 되고 있지, 너? 너 이해 안 되고 있지, 지금? 저 새끼, 지금 딴 생각했어? 뭐 했어? 다 해줄게요. 처럼. 뭐처럼. 측정된 것처럼. 뭐에 의해? 출판물 수. 얘들아. 프로덕션이 뭐야, 얘들아? 프로덕티비티가 뭐야? 생산에서 나온 거 아니야. 맞지? 어? 근데 그 당시에 종부나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뭐가 없었어? 빨리 뭐가 없었어? 그 관련돼서 나온 출판물 수가 현저히 부족한 거야. 생산에서 나온 게 별로 없다는 얘기야. 왜? 봐봐. 왜? 빨리. 뭐가? 시작. 뭐가? 이것도 중요해. 뭐가? 빨리. 뭐가? 노력이. 알았죠? 노력이. 어디에? 어디에 집중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집중했기 때문에. 알았지? 여기까지 누구 얘기? 다인 얘기. 다인은 어떤 애야? 존나게 어려운 거 가지고 전나게 노력한 얘기야. 알았죠? 하지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다인은 뭘 중요시 했어? 노력을 중요했어. 알았지? 하지만 뭐는? 빨리 하지만 뭐는? 생산성은 어떻게 된 거야? 더 낮아진 거야. 알았지? 그래서 for others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서 저 위에 보세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겠어? 다인 같은 스타일이 아닌 거야. 알았지? 근데 후수 수익형 나왔습니다. 간만에.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들의 창의성이 봐봐. 다인은 어디에 초점을 맞출 때 있죠? 어디에 초점을 맞출 때 있지, 얘들아? 노력, 또 문제, 이런 거에, 그치, 문제 해결하는 거. 근데 얘네는, 봐세요. 뭐야? 얘네 다른 사람이었게,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데, 봐세요. 어디? 방법이나 어디에, 빨리 방법이나 기술에. 알았지? 그럼 뭔가 비교됐지. 그럼 맞춰봐. 그럼 뭐는, 시작, 뭐는? 생산성은 어떻게 되겠어?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서 창의성은 아마 해결책인데 해결책 이끌었는데 보세요. 이게 별표죠. 또 뭐를 갖다가 필요한 일거리를 갖다가 뭐 하는 시작 줄여주는. 그렇지? 다인은 존나게 빡세게 이거와 관련된 뭐 서적 뭐 자료집 갖고 막 겁나 바빴어. 그러한 필수적인 어떤 일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는 거야. 인터넷 검색하면 그냥 나오는 거야. 알았어? 얘를 드는 겁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것도 별표. 내가 또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어렵습니다.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원 선생님들만큼 지문을 열심히 봤었냐가 또 문제겠군요. 그러한 경우 어디 하고 있습니까? 여기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얘를 볼 수 있다. 누구에 대한 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 알았죠? 어디에서 바로 어떤 이건 뭐 개발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맞죠? 네, 만들어낸 거. 네, 개발. 이것도 그냥 예시야. 이거 뭐 몰라도 돼요. PCR 뭐 PCR 뭐 나옵니다. 밑에 종합효소 연쇄 반응인데. 알았어? 이거 관련해서 문제 내면 안 돼요. 원래.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하나의 이거 개발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예시야. 알았지? 그럼 봐봐. 이 개발 어떻게 이루어졌겠냐? 쉽게 이루어진 거야. 그 얘기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 개발이 어떤 개발이었냐면은 우리로 이거 그냥 PCR이 뭔지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네이블 시작. 이네이블 목적어 뭐 나와죠? 목적보 자리에 투부정사가 가능하게 하다죠.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 증폭시키도록. 네, 증폭하다요. 증폭하다. 뭐를? 네, 작은 조각의 DNA를 어떻게? 짧은 시간 동안. 그게 바로 이거래요. 이거 개발했대. 알았지?
이건 몰라도 돼요, 이 내용은. 네. 근데 이러한 형태의 창의성은 나옵니다. 이러한 형태의 창의성은 당연히 또 여기 뭐가 나와도 얘가 별표죠. 또 뭐 해준다? 시작. 줄여준다. 뭐를? 어려운 절차들을. 그래서 뭔가 수를 줄여준다 하죠. 뭐의 수? 어떤 뭔가 해야 되는 절차, 스텝스라 하죠. 알았죠? 이거를 갖다가 줄여주고 1번. 자, 여기 2번. 뭐 한다 그래? Substitute. 진짜 뭐 한대? 빨리. 야, 대체한다 하죠. 대체. 뭘 대체해? 단계들. 어떤 단계에? 빨리요. 너무 어려워 보이는 단계. 이 말이 나와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르게 나왔죠. 봐봐. 아니죠. 내가 뭘 잘못했죠? 해석을? 대체하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죠. 해석을. 대체하다가 아니라. 시작. 대체하다가 아니라 뭐로 해서 해? 뭐뭐로 대체하다. 이렇게 해야 돼. 다시 뭐라고? 뭐뭐로 대체하다. 이렇게 외워야 돼. 알았지? 아, 뭐 그래야지. 맞습니다. 여기도. 봐봐. 레스가 중요해. 어이. 실패할 가능성이 뭐한? 적은 단계로 대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가자. 그러므로. 분사구문이야. 뭔뭐 하면서. 자. 그럼 빈칸이죠. 또. 다시 또 빈칸입니다. 뭡니까? 빨리 생산성은 뭐 하면서? 높이면서. 알겠습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에. 내가 볼 때는 이거 나올 거, 이거 그냥 이거 빈칸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이거. 맨 마지막 이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휘. 맞죠? 어휘 빈칸 낼 게 너무 많습니다, 여기. 네, 어휘 빈칸. 그 뭐 순서도 좋았어요. 솔직히. 계속 앞에 거에 받는 예시 이것은 뭐고? 맞죠? 다 괜찮습니다. 내가 볼 때는 39번 나올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한 번만 끊었다 할게요.